짐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 아, 오디션 보려면 옷이 좀 있어야 돼요. 야, 진짜 사람 많다, 공항에. 아, 역시 이게.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 방학이랑 다 겹쳐있잖아요, 지금. 아, 여기네, 여기. 안녕하세요. 아, 여권 끊어야 된다,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가신. 네, 맞습니다. 비자 유재석과 그 아이들. 아이들과 형들. 짧다 보니까 여기 또 시차 적응할 만하면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 할 때 왜 이렇게 아이엠 소리를 많이 하냐. 그러면 좀 약간 불쌍해 보여. 몇 번 했어? 아이엠 소리. 다섯 번 했어. 아이엠 소리, 아이엠 소리, 아이엠 소리, 아이엠 소리. 마지막에 아이엠 소 소리. 아이엠 소 소리. 못 알아들으니까. 아, 저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오늘부터 가실 곳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부터 오디션이야 바로? 네, 오늘 오디션 하는데 오늘은 영화예요. 아, 오디션을 바로 영화 오디션이요? 네. 뭐예요? 장르가 뭐예요?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했던. 아, 우와! 한국 꿈 같은 거. 우리 옛날에 그거 달력 촬영할 때 한번 했었잖아, 우리. 아. 열심히 해야죠, 이게. 그럼. 이 미국 내에서도 우리나라에도 그 오디션을 진짜 보러 다니는 분들 굉장히 얼마나 많아요. 뭐야? 소니 픽처스네? 소니 픽처스, 야, 말도 안 돼. 진짜 가네. 아니, 우리가 무슨 오디션을, 소니 픽처스. 이게 뭔데요? 그 웬 여인이 이렇게 코뿔 같은 거 들고 있는 그치, 그치. 그거 나오는. 야, 말도 안 돼, 진짜야? 이거. 박명수 리듬 좋아요.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